来ないのに長生きすると断じてよ。もう余計なことをしだします。목사로서누리기시작하고牧師として人生を味わおうとして대접받기시작하고もうもてなされようとして내가원치않는교권을갖게되고もう願ってもないそういう権力を握ろうとして부흥이안빠인박진영목사우리빨리죽읍시다もうリバイバルが来ないならばこの前のパク先生と一緒に早く死のうって言ってるんですね。ハレルヤ。부흥이안돼오래살면뭐하겠네もうリバイバルも来ないのに長く生きて何の意味があるのかって부흥이안돼오래살면은참서로피곤합니다リバイバルが来ないのに長生きするとお互いに疲れるだけです우리자녀들을위해서라도부흥이와야겠습니다私たちの次の世代のためにもリバイバルが必要です이도시에부흥이와야겠습니다この町にリバイバルが来るべきです이일본의기독교역사중에부흥이이제와야겠습니다この日本のキリスト教の歴史の中にリバイバルが来る時が来ています초점을흐리지마세요焦点を見失わないでください많은분주함속에초점을뺏기지마세요忙しさの中で焦点を見失ってしまうことがないように많은일도해야겠지만たくさんのことがあるでしょう많은것을감당해야겠지만たくさんのミニストリーもあるでしょう우리의눈을고정시키세요私たちの目はそれに集中しないといけません우리의도시와우리의목숨을팍주세요私たちの町と自分たちの命を引き換えにも할렐루야아멘그리고존낙스는부흥을보았습니다そしてジョン・ナックスはリバイバルを見ましたジョン・ナックス는스코틀랜드를살렸습니다ジョン・ナックスはスコットランドを生かしました당시피해여왕이라고불렸던메리여왕이当時血の女王と言われていた メリー女王がですね나는저에스파냐의함대도부스럽지않고포르투갈의함대도부스럽지않는데저잔낙스의기도와설교를누가좀막아다오했습니다私はあのエスパニアスペインの艦隊もポルトガルの艦隊も恐ろしくないでもあのジョン・ナックスの祈りを誰か止めてくれないかって言ったんですね하나님의사람들이기도할때神の人たちが祈る時に무엇이두렵겠습니까何が恐ろしいんでしょうか메리가정말두려운것은잔낙스를통해일하는하나님이두려웠던것이지요その女王のメリーがその恐れを感じていたのはジョン・ナックスを通して働いておられた神様が恐ろしかったわけですね하나님우리에게부흥을주세요神様が私たちにリバイバルをくださいます일본땅에방문해주세요この日本に来てください중요한것은주님의그런움직임이좀있다는거예요大事なことは主のそういう動きが今あるということです근데동시에원수의계계가있습니다しかし同時に敵サタンの策略も働きます우리가그우물을팔때私たちがその部分を掘り下げるときに샘이터지려고할때その井戸を掘り下げようとするとき井戸がこう出てこようとするときに거기서멈추게해요そこで止まるようにさせようとするんですね덜중요한데우리의생각을뺏기게만들어もっと大事なところじゃなくて大事じゃないところに思いを奪われてしまいます하나님께서우리교회를여기세우셨습니다私たちの教会を主がここに建てました新潟에세우셨고新潟に建てました沖縄에세우셨고沖縄に建てました茨城県에세우셨고茨城県に建てました강남에세우셨어요강남にも建てました그땅의책임을우리에게물것입니다その地の地域の責任を私たちに問います하나님이크세요私たちの主は偉大なお方위대하세요偉大なお方です하늘을여는기도하십시다天を開く祈りをしてください할렐루야할렐루야오늘일본의존낙스와같은분들이이방에서일어나기를축복합니다今日日本のジョン・ナックスのような人たちがこの部屋の中から立ち上がりますように그부흥을보고싶은갈망이있습니까皆さんはそのようなリバイバルを見たいという願いがありますか하나님이위대하십니다私たちの主は偉大です저는이제큰부흥을보고싶은거예요私はもうこれから大いなる主のリバイバルを見たいんです교회가변하는걸봤고教会が変革されるのを見ました사람이느는것도보았고人が増えてくるのも見ました도시들이바뀌는것도경험했습니다町の変革も見てきました이제는하나님께서우리를강남에어리어에두셔서今は私たちを神様は강남という地域に置いて다시국가적부흥으로우리를부르시는것같습니다私たちを再び国家的なリバイバルへと導いておられます우리의마음은비장해요
私たちの心は本当に厳粛です。이제뒤로갈수없습니다。もう後ろに退くことはできません。광야로가면죽습니다。アラノに戻っても死にます。이제원하든원치않든요단을건너가야되는거예요。願っても願わなくてもヨルダン川を渡らないといけない。이게전세계이시즌의교회들의계절입니다。この全世界、このシーズンに主が全世界の教会に与えたその時です。할렐루야할렐루야일본교회도전진하시길축원합니다日本の教会が前進しますように더중요한일을선택하시기를축원합니다もっと大事なことに集中するように가장높은부르심을회복하시길축원합니다もっとも高い召しに従ってきますように위대한사명보다중요한것이있습니다偉大な使命よりも大事なことがあります。聖書を두눈을뜨고분명히볼때중요한것이있습니다。もう聖書を見るときに最も重要なはっきりとしたことがあります。대위임령보다먼저가있습니다。もう大宣教命令より先のものがあります。내이웃을내몸같이사랑하는것보다더먼저가있습니다。あなたの隣人あなた自身のように愛せよっていうその命令よりも先があります。첫계명。一番目。첫계명。最初の戒め。대계명。大戒め。가장큰계명最も大きな戒め마음을다하고목숨을다하고생명을다해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라이게첫째되고가장큰계명이라하셨습니다心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知性を尽くしてあなたの主である神を愛せよこれが第一の戒めです우리의영이영이신하나님과깊은사랑에붙들리는거私たちの霊がその霊であられる神様と深い愛の関係の中に入っていくことです할렐루야그때내이웃을내몸과같이사랑한이와같이라고하는것입니다흘러가는것입니다そのような時に私たちは隣人を自分自身のように愛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わけです왜선교를보냈던대선교대국들이역선교지로다바뀌고있습니까どうしてかつては大宣教命令を遂行していた宣教大国の国々が今は逆に宣教を受けないといけない国になったんでしょうか우리에게선교사를보냈던나라들이왜선교사를보내달라고지금난리를치고있습니까どうして私たちに宣教師を送っていたその国が逆に宣教師を送ってくれと言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순서가바뀌는거예요順番が変わってきます계명을첫자리로회복하시길축원합니다그래서여러분은第一の戒めをその第一の場所に置いてください이것을잃어버린모든것은종교입니다これを失った全ては単なる宗教です그래서결국은성공하게되어있습니다そして結局は成功するようになります성공하면죽습니다皆さん成功すると死にます우리는성공이아니라섬김으로살아내는거예요私たちは成功するのではなくて使えることによって生き抜くわけです。첫계명을잃어버린모든성공은성공입니다。第一の戒めを失った全ての成功は先ほどの成功です。또다른바벨론을짓습니다。もう一つのバビロンを立て上げます。또다른바벨론을만들어요。もう一つのバビロンを築き上げます。결국사람의높임을받고結局人間が高められ사람이주인이되고人間が主となり그리고무너져버려요そして崩れて落ちていきます하나님나를세운것같으나역선교지로바뀝니다神の国を立て上げたかのように見えても逆宣教を受けないといけない国になりますと회복하고また回復しと돌아가고また戻っていき다시회복하고再び回復し다시그자리에서출발하고もう一度その同じ場所から再出発し첫사랑을その初めの愛を첫계명을第一の戒めを마음을다하고목숨을다하고생명을다해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는것을心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知性を尽くして主を愛することを우리의첫자리로돌이키는것입니다私たちの第一の場所に置くことです아멘아멘아멘아멘이게없으면다종교입니다これがないならば全て宗教にすぎません이게없으면다우리는처치플레이를하는거예요교회놀이를하고있는것입니다私たちはこれがないならばみんな教会ごっこをやってるにすぎません이게없으면다우리종교행위를하는것입니다これがないならば宗教行為をしてるだけです다른종교잘믿고있는사람툭툭쳐갖고기독교라는딴종교로옮겨놓은것뿐입니다もう他の宗教熱心に信じてるものをこう誘ってですねキリスト教という宗教に連れてきただけです우리는기독교라는종교를확장하는자들이아니에요私たちはキリスト教という教その宗教を拡張させ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우리아버지되신하나님私たちのお父さんであられる神様생명이신하나님命であられる神様생명이신예수그리스도가命であ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が생명되게하는것입니다命であるようにさせることです할렐루야오늘첫
계명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1위의 임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모든 부흥은 거기서 출발했어요. 스베테노 리바이벌은 속가라 하지마트 이마스. 모든 부흥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스베테노 리바이벌은 속가라 스타트 시테 이마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 번째 계명이 첫 계명을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르토키카라 2번째의 이마시메가 1번째의 이마시메를 오이코스는 데스네. 그러면 그건 이제 프로젝트가 되기 시작하고 소시테 프로젝트를 나스. 일이 되기 시작하고 시고토 하지메르. 잘 되면 성공이 되고 음악을 잇따라 세고 못되면 실패가 되고 음악을 이까나갔다라 실패돼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야 비즈니스 です.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오면 나이치노 이마시메가 와타시타치노 진세노 나이치반메니 모도테 쿠르나라바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오면 나이치노 이마시메가 와타시타치노 진세노 나이치반메노 바쇼니 모도테 쿠르나라바 아버지의 풍성함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오토산노 유타카사가 와타시타치니 나가레테 키마스. 그것은 실패해도 우리는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としても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하면 소시테 소레오 세이코시타としても 우리의 성공이 아닌 아버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소레 우리가 고 타카쿠 아가메라레는데 나쿠테 오토산가 에이코 우케라레루 와케데스. 아멘. 아멘. 오늘 첫 계명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나이치노 이마시메가 회복사레루 토키 토나리마스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우리들이가 나니모노데아루카 와스레나이데 쿠다사이. 오늘 거대한 영적 전쟁과 위대한 전쟁과 이 땅의 부흥을 향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오늘 巨大な 霊的な 戦いを 前にして 우리들이가 나니모노데아루카 우리들이가 しっかりと 覚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여기 있는 형제가 위대한 형제입니다. 目の前にいるこの兄弟は偉大な兄弟です.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皆さん 一人一人が 偉大なる 주의 人たちです.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소노 마리 사유 소노 토나리노 히토노 카오 미테 쿠다사이. 옆에 지체들을 보세요. 토나리노 카타오 미테 쿠다사이. 이 위대한 형상들을 좀 자세히 보세요. 이다이나루 카미노 카타치오 미테 쿠다사이. 잘 보세요. 에, 요크 주의시테 미테 쿠다사이 네. 막 뜯어 보세요. 顔をしっかり詳しくもう調べてみてください。옆에있는위대한형상들보이세요？隣の偉大な神の形見えてますか？옆에있는형상들이위대해보이십니까？隣の方が偉大な人に見えますか？옆에사람위대해보여요？隣の方偉大な人に見えますか？서로그렇게멋쩍어하시죠？どうしてそんな恥ずかしがるんですか？위대해보이세요？偉大に見えますか？막놀라워보이세요？もう驚く人だなって感じますか？제눈에는막다위대해보입니다。私の目には皆さんが皆偉大な人物のように見えます。가슴이뛰어요。もうその心臓がパクパクと動きます。여러분좌우옆에분위대해보이세요？皆さんの隣の方が偉大な人に見えますか？그런분들아멘해보세요。そう思う方はアーメンって言ってください。옆에분위대해보이시는분크게아멘해보세요。隣の方が偉大だと思う人はアーメンって言ってください。그럼두번째질문。二つ目の質問です。옆에사람이어떻게위대해보뭐때문에위대해보입니까？じゃあ二つ目の質問はですね、皆さん隣の人がどうして偉大なんですか？どこが偉大なんですか？막얼굴에빛이납니까？顔から何か光がこう。요한시간안에얼굴이바뀌었어요？この1時間内に何か顔から光がこう出て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顔が変わりました？갑자기얼굴이용사같이변했습니까？突然勇士の顔に変わってきました？그래보여요？そう見えますか？아멘이괜찮아요。아멘が小さいですね。그래보여요？そう見えますか？제가지난번에와서이거훈련시킨것같은데까먹었나봐。前回来た時にこの訓練をしたんだけど忘れたんですね皆さん。
물론 안 시켰을 수도 있어요. やってな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 제가 하도 열방을 다니면서 얘 갖고 이 말을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헷갈려요. 아마리もたくさんのところに行ってこういう働きをしているので どこで何を言ったのか全然忘れて覚えていません。 옆에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까? 隣の人偉大に見えますか? 제 눈엔 그래 보여요. 私の目にはそう見えます。 여러분 어떻게 위대해 보이냐? どのように偉大に見えるかっていう質問ですね。 왜 위대해 보이냐? どうして偉大に見えるかっていう質問です。 제가 모르니까 아멘을 잘 못하잖아요. でそういう具体的な質問をすると皆さんのアーメンが小さくなりました。 봤더니 뭐 아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実際のところはさっきも今もその顔は同じ顔だったからですよね。別に変わったわけでも何でもないわけです。 굳이 믿음으로 위대해 보인다고 하려고 했는데 막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확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시라레테 이다이니 미에마스토 아멘테 있단다けども 도우미테모 소우와 간지라레나이카라데시요네. 막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속에서 이렇게 해서 확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소이나가라모 코코로가 ついてないわけです. 여기 여러분의 함정이 있어요. 코코니 미나산노 오토시아나가 아리마스. 저는 여러분이 위대하게 보인다니까요. 와타시와 미나산가 이다이니 미에마스. 여러분은 자꾸 위대하게 보이는 조건을 종교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나산와 이다이니 미에루 토이우 조켄오 도카 슈교테키니 사가소우 토 시테이마스. 그래서 교주들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소레 다카라 소노 헨나 소노 교단노 교소 타치가 유테루 코토 야테루 코토 요쿠 미테 쿠다사이. 아, 이상한 옷을 막 뒤집어 쓰고 나오죠. 뭐 헨나 후쿠오 카부테 데테 키마스요네. 뭐 여기다 막 긴 걸 뒤집어 쓰고 나오죠. 뭐 코 보시 뭐 헨나 코 보시오 카부테 데테 키마스. 거룩하지 않으니까 막 하얀 양복으로 아래부터 발까지 빼입고 나오죠. 전전 기억 나이까라 뭐 마시로이 소노 후쿠오 키테 데테쿠루 와케데스. 그리고 얼굴에 뭐 화장을 하고 조명을 이상하게 비추지요. 소시테 카오와 개쇼오 시테 데스네 쇼오멘오 츠카테 뭐 이런나 호코카라 테라스 요니 쓰루 와케데스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우소데스. 다 더러운 짓입니다. 전부 기타나이 코토데스.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본토와 미나산노 아리노마마노 스가타가 카미노 카타치데아루 와케데스. 오늘 그냥 누리끼리한 이 동양인의 이 누리끼리한 이 모습 그대로 この 동양 아시아 인간의 그 뭐 黄色い 顔 そのままが 우리 김천재 선교사 그냥 고구마 감자 같이 생긴 이 너비디한 이 모습 그대로 이 번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김천재 선교사의 그 사츠마이모 요나 그 顔가 ですね. 여러분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その姿 そのままで いいんです. 그래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해요. 私たちは 自分の姿をですね、なんか包み隠して、なんか放送しようとするわけですね。 자꾸 우리를 종교적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自分を宗教的に着飾ろうとします。 우리 안에 있는 열등식 때문에 私たちの中にある劣等感のゆえに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私たちの傷のゆえに 막 은사로 가리려고 하고 뭐 타마모노데 뭐 각소토시마스. 막 센 말을 해 갖고 가리려고 하고 強い 言葉で 각소토시마스. 글쎄한 포장으로 가리려고 하고 뭐 소레라라시 소요스노 포소오시테 각소토시마스. 내가 능력 있는 목소리 지금 내볼까요? 私 이마から その 力の 威厳の あるような 声を ちょっと作り出して やってみますね. 확 능력을 보여줘 볼까요? 皆さんに もう 力を 見せてあげます. 할렐루야. 이런 것 이런 소리 막 나야 되고 주여 오늘 주님의 아, 고유 코에 ですね. 파이어! 이런 거 해야 되고 고유 코토 시나이토 파이어! 이런다고 귀신이 꼭 다 나가는 건 아니고 파이어! って 있다から と 있대 악뢰가 出ていく わけ じゃありません.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떨고 나갈 때가 있어요. 뭐 악뢰요 出ていけ っていうだけでも 出ていきます. 우리가 누구인지를 종교적으로 속지 마세요. 자신이 何者であ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宗教的に騙さ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시편 말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를 잠잠케 한다 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편의 言葉にですね, 子供や その血の身子の言葉で敵を黙らせると書いてあります. 어린아이들한테 네가 누구라고 가르치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子供たちにですね, あなたはこういうものだって教えたら その子供たちそのまま信じます.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あなたの姿そのまま神の形です。
여러분 물고기 중에 복어라는 거 있죠? 복. 후구っていう 魚いますよね. 참 웃기게 생겼어요. 뭐 저도 形はですね, 미카케와 저도 헤나 形ですよね. 못생겼습니다. 뭐 미니쿠이 카오です. 얘네들이 겁이 나면 배를 불려 가지고 막 가시를 내뿜어 갖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その魚がこう敵に怯えられたらですね、もう体中を膨らまして、もうトゲトゲが出ているようにこう威嚇するわけですね。 우리를 종교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そのような 形に 종교적인 構想을 しないでください. 아멘. 내가 여기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집회를 인도하나? 제가 ここでですね, 반즈본, 반판대 集회를 導いていたとしても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나오나? 今日みたいに 지판을 履いていても 정장을 입고 막 코리안 스타일로 양복을 입고 나오나? 한국 스타일로 세비로를 입고 넥타이를 심어 出てきても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반바지를 안 입는 것은 제가 다리가 얇아서 반바지 싫어해요. 제가 단판을 履かない 이유가 아시가 細いからですね. 아마리 見にくいからですね.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조이면 나 더 힘들어서 불편합니다. 소시테 세이소시나이 이유가 뭐 넥타이 심에테레바 뭐 苦しいからです. 저에게 가장 편안해서 이렇게 입었어. 私にとってはこれが一番楽なその格好だからこういうふうにしました.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私たちの中におられる 예수様が 私たちの力です.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によって私たちがどういうものとされたかっていうことが真理であります.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皆さん中に 예수 그리스도가 おられますか? 여러분 안에 메르스 균보다 강한 성령이 계십니까? 皆さんに 마즈노 균よりも 이다이나르 세례様 おられますか?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様が 이끼를 吹きかけて 言われた 세례를 受けなさいと言った その 세례様 皆さん中に おられます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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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부흥이 오는 거예요. 속から 리바이벌이 始まります. 그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게 私たちの力の 根源であります. 여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この中にはたくさん祈られ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조금 덜 하시는 분도 계시고 その祈りのその時間はまだそんなに長くないとも言います.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もう祈りができないとも言います. 그래서 배우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祈りについて学びたい人もいるでしょう.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것은 皆さんが神の力を持っているのは 여러분이 누구인 것은 皆さんが何者であるかっていうことは그 양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その祈りの量によって決ま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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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子供たちは 子供です. 아멘. 아들이 무술을 열심히 배우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子供が ですね, たくさん この 武術を 学んだら ですね, 喧嘩に 強くなる わけです.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어디까지 아는 만큼 쓸 수 있는 것이고 子供は ですね, その 神様から 与えられた その 権威を 合法的に どこまで 使うことができるかを 知れば 使うことができます.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배운 만큼 권리가 커지는 걸 뿐입니다. 子供は 자신이 与えられた 권리가 どこまでなのかを 知ってれば そこまでの 권리を 持つことができます.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ですから皆さんは自分が何者であるか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지음받았어요. 私たちは驚くべき存在として 作られました. 그것이 성령 안에서 それが 聖霊様の中で 그리스도 안에서 キリストの中で 회복된 것입니다. それが 회복されているんです.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また 회복されつつあるわけです. 아멘. 아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皆さん中に 子である 身分が 완전히 회복されますように.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읽읍시다. 로마비토의 대가리 8장 마지막에 함께 읽어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씩 다 것도 스베테오 로마서 8장에 마토메테 이키타이토모입니다.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배우기 전에 皆さんが 본격적인 この 霊的な 戦いの 원리를 学ぶ 前に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私たちが 何者であるかを まず 知ることが 大事なんですね. 로마서 8장 펴 보세요. 8章 로마서 8章を 開いて ください.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자들입니다. 皆さんは 偉大な 人たちです. 오키나와를 진동시킬 분들이세요. 皆さんは 오키나와를 유사부る 人たちです. 할렐루야. 아멘.
이 오키나와의 귀신들이 형제들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기를 축원합니다. 고고니키테오라레루 오키나와노 카타가타노 유에니 오키나와노 아쿠레타치가 이마 오비에테이마스. 도시마다 도시마다 용사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미나상가 오크라레테키테루 각 마치고토니 미나상가 유시토시테 타테라레마스. 각 도시 도시를 점령하는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미나상가 소노 지분노 마치오 샌료스루 모노 토나리마스요니. 우리는 2박 3일 동안 그 원리들을 나누는 거예요. 와타시타치와 코노 기간 데스네 소노 겐리오 와카치아이마스. 근데 이 일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입니다. しかしそのこのことの始まりは自分が何者であるかを知ることから始まります。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나눴던 선십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ですから去年私が分かち合ったここである身分についての三シップについての学びを皆さん振り返ってまた聞いてください。 제가 작년에 와서 나눈 게 선십이에요. 去年分かち合ったのが三シップ。 아멘. 아멘. 그걸 DVD나 있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여러분이 DVD 持っておられるならば、それを繰り返し聞いてみてくださ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自分たちが何者であるかを知ることです。 요즘에 한국에 나이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예, 今最近ですね、韓国のお年寄りの方々が一番恐れている病気があります。 치매. それは、認知症ですね。 치매를 지금 가장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 예, 오토시오리 카타가타와 사이킨 뭐, 소노 니치쇼오 오소레테루 와케데스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나산 니치쇼토 단나루 소노 소노 모노와스레스루 겐보쇼트인데스카. 마 소레토노 치가이와 난데쇼카. 어느 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아르토키데스네 뭐 메가 사메테 고 베토카라 오키아갔다노니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도나리니 이르 옥상을 미테 누구세요? 어, 아나타다레데스카? 그럼 치매입니다. 고래와 닌치쇼ですね.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붙잡고 この 마이크를 握ってですね. 갑자기 이게 누구네 거지? 한국 건가 여기 건가 이렇게 헷갈리면 예, 고래와 다레노 모노나노카 한국노 모노나노카 와카라나이 나라바. 아주 심한 건망증입니다. 아, 소리야 좀 더 히도이 뭐 소노 모노와스레 노 조타이ですね. 갑자기 이걸 붙잡고 도트젠 코노 마이크 니기테 갈타 먹기 시작하면 아이스크림이다 또 못해 나메테 타베 하지메타라 이건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닌치쇼ですね. 이게 뭐야 물건이고 하고 잃어버릴 때 우린 치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고래가 난노 타메니 쓰카테르 모노카가 와카라나쿠 나타라 소노 닌치쇼니 나테르 와케스네. 웃기지요? ただ 와라이 바나시다 또 오마레테르 카모시레마센가. 심각하죠. まあこういうふうに本当になるんだったら深刻ですよね.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치매 걸려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認知症을 患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ますか? 주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가 도대체 교회를 세우셨는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로타리 클럽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로타리 클럽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봉사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そのボランティア 団体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성경 학원의 학원이 아니라니까요. 聖書学院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치매 걸리는 거예요. 私たちが 自分が 何者であるかを 忘れてしまうならば それは認知症にか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이 땅에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치매 걸렸다니까요. この地上の多くのクリスチャンが認知症を 患っています. 여러분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自分が 何者であるかを 忘れて生きています. 이걸 뭐에 쓰는 물건이고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 그걸 나니니 쓰카우 모노나노카를 忘れることが 심각한じゃなくて 오늘 주님이 교회를 부르심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ですから皆さんは教会に対する主の召しが何であるかを知るよう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아멘. 아멘. 그게 에베소서 1장 18절의 기도입니다. それがエペソの1章の18節の祈りです.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その神の召しの望み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지금 치매 환자입니다. 皆さんが何者であるかを忘れて一生懸命教会通っていたら認知症の患者です.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요. 치매 환자입니다. 뭐 교회에 와서 일생에 헌신して 청소도 하고 있는데 무슨 때문에 하고 있는지가 모르나요. 그건 認知症의 환자입니다. 선교지를 연락이 들랑달랑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거 하고 있으면 치매입니다. 선교지에 있다리 있다리 してるんだけども 자신이 무슨 때문에 それ やってるか 모르나요. やってるんだったら それは 認知症의 상태ですね.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たちを 救い, 우리たちを 교회として 召し, どんな使命を 与えているのか ということを 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ことですね. 로마서 8장은 로마 8章は 복음의 결론장입니다. 福音の 결론의 章ですね. 복음이 결론 지어진 곳입니다. 福音の 결론가 ここに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たちの 아이덴티티가 ここに 書かれています. 할렐루야. 먼저 우리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최초에 14절과 15절을 읽으시ましょうか.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하이. 神の御霊に導かれる人は誰でも神の子供です. あなた方は人を再び恐怖に落とす奴隷の霊を受けたのではなく子としてくださる御霊を受けたのです. 私たちは御霊によってアバ父と呼びます.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돼 있죠. 예, そうですね.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예, 성경에 書いてあります. 미타마니 미치비카레르 히토와 다레데모 카미노 코도모다 또 書いてありますね.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도레노레를 受けたのではなく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 고도시테쿠다사루 미타마 우케다 って 書いてあります. 이게 복음입니다. これが 福音です.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たちは 고토시테쿠다사루 레이를 受けています. 아멘. 아멘. 그다음에 19절 19절 읽습니다. 고이쇼니 산. 하이. 희소부츠모 세츠나 오모이데 카미노 코도모타치노 아라와레오 마치노존데이루노데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희소부츠가 세츠지츠나 오모이데 카미노 코도모타치노 아라와레오 마테루 때 카이테아리마스.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러시아 말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있냐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러시아어의 성경에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다. 러시아어의 성경에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어には 하나님의 子供たちについての 계시가 나타나는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의역하면 거기에 가깝습니다. 뭐 기리샤어를 ですね 訳すならば 直訳するならば それに 近いん ですね.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무리 기대한대요. 뭐 이즈레にしても この 본문은 하나님의 子供たちが 나타나는것을 희소부츠가 待ってる 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그다음부터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네, 20절부터 22절까지 고이쇼니 오요미시마쇼산. 하이, 소레와 희소부츠가 교문이 훅시타노가 지분의 이시데와나쿠 훅주사세타 카타니요노데아테 노조미가 아르카라데스. 희소부츠시타이모 고로비노 속박카라 카요사레 카미노 코도모타치노 에이코노 지유노나카니 이레라레마스. 와타시타치와 희소부츠 전타이가 이마니 이타루마데 토모니 우메키토 토모니 우미노 쿠루시미요 시테이루코토 시테이마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죄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베테노 희소부츠가 우메이테이루 っていうことです. 근데 그것을 아들들이 나타나서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その 희소부츠와 카미노 코도모타치가 아라와레테 소카라 카이호시테쿠레루코토를 마테루 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それが 교회가 すべきことなんです. 이 도시가 죄와 어둠과 저주와 사망과 귀신으로 눌려 있는 것들을 풀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코노마치가 뭐 크라야미 시, 本当に 노로이니 抑えられていることを 解放してくれることを この町が 교회에 기대して 待っ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たちが 하나님의 子供として 회복されることを 願います.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자녀된 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たちが 하나님의 息子 娘 子供たちであることが 회복されますように. 아멘. 아멘. 우리가 아들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たちが 하나님의 子供であることを 忘れないでくださ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どうであっても,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든, 皆さんの卒業した学校がどこであっても,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皆さんの財産がどれぐらいあったとしても,
여러분의 키가 작고 큰 거 상관없이 皆さんの身長が高い低い関係なく 여러분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과 다 상관없이 皆さんのバックその環境バックグラウンドがどういうものであるのかにも関係ないです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 皆さん一人一人が神の子供息子娘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 今晩皆さんが信仰を持ってそれを握りしめるならば皆さんの人生には革命が起こります 오늘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분과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 皆さんがそれを信仰を持って握るならば皆さんの霊的な世界において身分が変えられ変革が起こ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2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最後に29節を読んで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시작 3はいなぜなら神はあらかじめ知っておられる人々御子の形と同じ姿にあらかじめ定められたからですそれは御子が多くの兄弟たちの中で長子となられるためですアメンイエス・キリストがどこにいますかイエス・キリストは誰ですか하나님의아들이십니다神の御子です그분이이땅에오신이유가뭐랍니까そのイエス様がこの地上に来られた理由は何ですか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回復された神の子供たちのモデルとして来られたわけです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을 흉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皆さんが 예수様が なさったすべてのことを真似るようにと祝福します.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을 모방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様が なさったすべてのことを皆さん模倣して真似てやってみてくださ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타시 私に見習うものとなりなさいと言いました. 그 본받는다는 말은 その見習うっていう言葉は 어떤 성경에는 카피하라 복사해라 ある聖書には コピーしなさいって書いてある 어느 성경에는 imitate하라 ある聖書には imitateしなさいって書いてあります 헬라어에는 ギリシャ語では minatei라고 돼 있어요 minatei minatei って書いてありますね いい minatei에서 imitate라는 말이 나왔어요 この minatei という言葉からイミテート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した。で、このミナテ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このミナテイという言葉は何の意味か? 흉내내다. 마네루. 모방하다. 모호する. 쫓아야다. 追いかける.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あなたたち私に見習うものとなりなさい. 너희는 나를 흉내내라는 거야. 私を 真似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ね.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수様はこうすると?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흉내내고 皆さんも同じようにするわけです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수様こうすると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皆さんもそういうふうにする 예수님이 풍랑을 보고 명령하면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면 예수様が荒波を見て命じられると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향해 명령하시면 예수様がこの万物に対して命令をすると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면 예수様が悪霊に命じられると 흉내내라는 거예요 そのように皆さんも命じる 믿음으로 모방하라는 거예요 そのように信仰を持って真似ることですね 아멘 네. 그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そうすると예수様が現れるわけです 뭐가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니고 何かが 満たされないといけないんじゃなくて 내가 이미 누구인 것을 믿고 흉내내리는 것입니다 私たちが何者であるかを信じてそれを真似るということです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모방하시길 바랍니다 イエス様がされたすべてのことを皆さんも真似てやってみると祝福します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미나테이 하시길 바랍니다 イエス様がなさったすべてのことを 見なていするようにと祝福します。アメン。손을 얹으면 얹으시는 거고。イエス様は手を置いたなら皆さんも手を置いてください。主手에게명령하면명령하는거고。悪霊に命じられたなら皆さんもそうしてください。イエス님이40일금식하고기도하면우리도그거쫓아해보는거고。흉내내보는거고。イエス様が40日断食されたので私たちも真似てやってみるわけです。이게제자로성장하는것입니다。これは弟子として成長することです。 이게 メントリングすることなんですね。이게스승을흉내내다가스승처럼성장하는것입니다。これがその死に習ってそれを真似をして死のように成長していくことなんです。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시길 바랍니다。皆さん今日イエス様に見習うものとなってくださ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사모함과 믿음으로 쫓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様が 나사타すべてのことを願いしたい求めて皆さんも真似て追いかけてやってみてくださ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게 도덕적인 기준을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예, 아나타たち私に見習うものとなりなさいって言ったの 예수様が 持っていた 도덕倫理の 기준이 하시なさい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오늘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今日皆さんにイエス様の力が表されますように。 우리가 누구입니까? 私たちは誰ですか?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たちが どれだけ偉大なものですか?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たちが どれだけ驚くべき存在として作られたのか? 주님이 제 가슴 속에서 주가 우리たちの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切に 語っておられます. 일본 민족 속에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일본 민족의 깊은 곳에 恐れ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 이 민족의 많은 자연재해와 이런 것 때문에 이 민족이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본には 자연災害も たくさんありました. その心の根底に恐れっていうのが沈んでいます. 이 두려움은 소시민적인 것을 만들기도 하고 この恐れはもう本当に私たちをその萎縮させます. 아까 보고 얘기한 것처럼 지나친 강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逆にそれがその反対にですねあまりにもその極端な強さを誇示するようなところにも走ります. 대부분의 많은 분들 깊은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しかし多くのほとんどの人の心には恐れがあります. 묶여 있습니다. 消極的な思いに縛られています. 우리의 영이 깨어나길 바래요. 私たちの霊が目覚めることを願います.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물려받은 자들로 살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의 창조されたその遺産を受け継ぐものとして生きていきたいと願います.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祈りと礼拝によって創造していくものであります. 기도와 예배로 이 땅의 묶임을 푸는 자들인 것입니다. 祈りと礼拝によってこの地のすべての呪い縛りを解き放つものであります.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주가 이말입니다. 아나타가 도레다케 이다이나 모노데아루카오 싯테오시. 너희 속에 얼마나 위대한 나의 씨가 나의 DNA가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아나타노 나카니 도레다케 이다이나 와타시노 타네가 DNA가 아루노카오 싯테이타다키타이.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종교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와 아타시타치오 종교 노예로서 메시테 쿠다사타 와케데와 아리마센. 그래서 난 우리 자녀들을 종교 노예로 키우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고 있습니다. 私はそれで私の子供たちを宗教奴隷としては養育しませんでした。しかし主は彼らを神の弟子として作って養育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 용사는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아요. 勇士は恐れからは出てこないんです。 진정한 장군은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真の将軍は恐れを克服した者の中から出てきま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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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今晩 共に祈る時に 우리 한 2, 3, 4분 동안 더 기도할 때 2, 3분 ほど 熱く 祈る時に 주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주여 私たちが 自分が 何者であるかを 知るだけじゃなくて 누리게 해주십시오. それ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자유케 해주십시오. 自由に させてください. 나의 모든 묶임을 이 밤에 풀어주십시오. 私の全ての 束縛を 今 解き放ってください. 내 속에 모든 가능성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私たちの中にある 全ての 가능성이 目覚めるようにさ せてください. 우리 속에 갇혀있는 아들의 형상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私たちの中にある その巫女の 身分が 解き放たれますように.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형상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私たちの中にある 天の形が 目覚め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일본을 자유케 하게 하십시오. 일본을 자유케 하게 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본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과감하게 박살낼 수 있는 영적 장군들로 세워주십시오. 이 지정의 모든 모든 속박을 打ち砕くことのできる 霊的な 将軍として私たちを立たせてください.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私たちが どのように祈るとしても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今私たちどういう状況の中に立たされていたとしても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私たちが 救われたものであるなら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神の形は私たちの中にあります. 모든 비진리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全ての 진리じゃない 偽りが この中から 去っていきますように. 모든 원수의 거짓말들이 끊어질지어다. 全ての 敵の 偽りが 去っていきますように. 모든 두려움이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全ての 恐れが 去っていきますように. 우리 이렇게 큰 소리 한 3분 5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분から 5분 くらい 祈っていきましょう. 예.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예.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주님 모든 가능성을 풀어주세요. 新しく主の訪れをこの国に歓迎します。イエス様は私たちが何者であるか、この夜を教えてくださったこ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5日間通して祈りの勇士たちが起こされていくことを宣言します。祈りの将軍たちがこの場所から起こされていくことを宣言します。日本を抱き、日本の中で命をかけて祈る者たちが起こされていくことを宣言します。この夜がその始まりの時であることを今イエスの名によって宣言して祈ります。アメン。 私たちの主に大きな拍手を送っていきましょう。ぜひ皆さん、ぜひですね、覚えてほしいことがあります。すごく大きな炎を受けました。しかしまだ初日です。本当にこれからますます深くなっていきます。ますます強くなっていきます。私たち心の準備したいと思います。 本当に主が動く速度について行きたいと願います。主の計画に本当に主よ、あなたの心に叶えたいです。その心を持ってこの5日間共にこのセミナーに。
本当に加わりたいと願います。今日この夜感謝の捧げ物を捧げるとき持っていきましょう。すべての一切の必要は主が満た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ですね、このセミナーはセミナー日をとってません。私たちの感謝の捧げ物を持ってですね、一切の必要が満たされるということを宣言し、これ私の愛する国ですね、賛美を捧げながら主の御前に自由に捧げていきましょう。 私たちは父なる神をあなたに愛されることとして、この場所から出ていきます。そしてこれから5日間本当に神の子として私たちが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って祈りの勇士へと変えられていく、その5日間となることを聖霊様、この場所に歓迎し、本当にこの初日に宣言を持って祈ります。イエス様のお名前を通して祈ります。アメン。本当に私たちの心を燃やし、そして御言葉の啓示を分かち合ってくださったパク先生、 そして通訳してくださった君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本当に集まった一人一人私たち歓迎して、ぜひ皆さん明日11時に、朝の11時に、朝の一斉セミナー始まりますので、お互い励まし合って祝福し合って今日の夜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もう一度イエス様に大きな拍手を送りましょう。